여기는 다시 양구문화체육회관입니다. 자, 이제 오후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다낭 아시아비치 경기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수 60kg급 이제 여자부 경기가 있겠습니다. 홍코노의 제주도청 소속의 엄지은 선수, 그리고 청코노의 한국체육대학의 김예슬 선수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도움 말씀에는 이창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점심 때 잘 쉬셨습니까? 예, 예. 예, 오후에 다낭 아시아 비치 경기대회 파견 선발대회 네. 준결승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엄지은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7연패까지 했던 아주 관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원래는 이제 70kg급과 여자부 60kg급 자유형 대결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상대방의 기권으로 인해서 우승자가 백온지 선수가 이제 중복 우승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60kg급 엄지은 선수, 김예슬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오후 경기는 이제 준결승과 결승 경기, 사실상 이제 빅매치 대만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오전 경기를 보면은 너무나 다이나믹 경기, 다이나믹하고 아주 파워 있는 그런 경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홍코너에서는 엄지은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주도청 소속입니다. 또 이창근 해설위원님께서 또 제주도청 선수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근데 여자부 레슬링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기자기한 맛은 있죠. 네. 아기자기한 맛 있고 또 여자로서 부드러운 감이 있으면서 예, 또 순간적으로 또 스피드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여자 올림픽 대표가 아직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또 성장하고 또 이 선수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과연 어떤 선수들이 또 탄생하게 될지도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엄지은 선수의 모습, 김예슬 선수의 모습. 자, 이 점심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경기를 치르기 직전의 선수들은 또 마냥 밥을 먹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있는 선수들은 네, 밥을 또 많이 먹으면 거북하지요. 네. 몸놀림도 그렇고 둔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식을 해서 몸을 풀고 그러죠. 네. 사실 이런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일단 경기 시작됐습니다. 홍코너의 엄지은 선수, 그리고 청코너의 김예슬 선수 1회전 3분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코 로만형은 상체만 공격이 가능하지만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상하체 모두 공격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김예슬 선수가 나오죠? 예, 김예슬 선수가 일단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처음에 일단 오른쪽 다리를 노려봤었는데요. 네, 엄지은 선수는 저기서 안목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라인 근처에서 예, 치열한 다툼. 네, 4점이 주어졌습니다. 엄지은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4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빠른 시간에 엄지은 선수가 힘있게 몰아붙이면서 4점을 가져갔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부터 다시 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김예슬. 네, 김예슬 선수는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이 처음에 이 태클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포지션을 역으로 내어줬다는 것. 그렇죠. 상대방의 힘을 활용하는 선수가 더 영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노렌베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를 잡았는데요. 태클 공격 2점을 획득한 뒤에. 자, 제대로 왔습니다. 2점. 바로 두 포인트 획득했습니다. 여기서 연결을 시켜줘야죠. 네. 다리를 십자 돌리기라든가 역굴리기로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김예슬 열심히 힘을 주고 있는데 엄지은이 유리한 포지션은 맞습니다. 돌려야죠. 이쪽에서 돌리고 네, 있는데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2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점수가 8-0까지 벌어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돌아가면 그리고 한 번 더 돌림으로써 아, 지금은 또 잘 빠져나왔네요. 점수가 8-0. 역시 엄지은 선수 우리나라 여자 리슬링 간판 선수답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10-0. 테크니컬 포인트죠. 네. 네. 엄지은 선수 역시나 노련하고 이 파워풀한 움직임, 김예슬 선수를 꼼짝 못하게 하면서 점수 10-0 테크니컬 폴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엄지은 선수가 확실히 강하고 이 노련하고 뭐 모든 부분에서 월등하다는 것이 드러나네요. 완벽한 선수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모습.